8비트 젤다 100%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하트 고름대요. 쿠션은 나중에 하고, 그 쿠션보다는 하트를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하트 그래야지 흰색 검을 얻을 수 있으니까. 흰색 검 위해서는 원래 뭐냐 하트를 얻는 게 제일 좋아요. 도망을 간다니까. 저 요정이 되게 불친절해요. 진짜 너무도 한다. 일단 루피부터 먹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서 100루피를 얻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계단으로 가요. 여기 계단 올라가면 여기 들어간 데 있죠? 이 파란색 종이를 할머니한테 보여주래요. 저게 뭐냐면은 포션 사는요. 포션 사는 할머니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 포션 그 제공하는데 왼쪽 오른쪽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초 사면 돼요. 푸른 양초를 사면 돼요. 흰 검을 먹으러 가면 돼요. 흰색 검. 이거 먹어야 돼요.
이게 그 목검의 공격력 두 배이기 때문에 좀 진행이 좀더 편해져요. 편해졌죠? 안 닿아서 못 먹는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곳이 나오죠. 여기서 할머니가 있는데 B 버튼을 누르면 이 포션 살수 있습니다. 이 포션은 위급할 때 먹으면 돼요. 위급해질 때이 포션 먹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피를 벌면 돼요. 루피 벌어서 방패를 사면 됩니다. 최대한 저렴한 걸 사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트 고르면 돼요. 하트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90원짜리 방패를 사면 됩니다. 던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준비 과정을 거쳐가고 그 다음에 던전을 만나요. 하고 그 다음에 던전 가야겠다. 여기서 루피를 얻어갑시다. 이 계단 들어가면 100루피 얻을 수 있습니다. 값이 아주 비싸는 그 파란색 반지 사면 됩니다. 이제 쭉 가면 돼요. 그다음 150루피 되면은 그거 뭐냐 100루피 모아서 250 되면은 이제 파란색 반지 사면 돼요. 최대 소지량이 255에요. 그래서 255 이후로 루피 먹으면 이제 재화가 안 올라가요. 자, 이제 151.
이제 계단 생기면 여기 100루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100루피 얻고 이제 반지 사면 됩니다. 반지가 방어력 2배 올라가서 맷집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파란색 반지 방어력 2배짜리 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 거 이거 사면 돼요. 이제 방어력 2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 둘, 탄도 주네. 여기에 루피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10루피 얻을 수 있고, 안 돼, 또. 이렇게 딱 돼야지. 응? 여기서 이제 팔찌 먹고 이제 던전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엠망우 다 먹었어요. 이제 던전으로 가면 돼요. 왜 또 안 되니? 이제 팔찌 먹으면은 이렇게 바위가 나온 바위를 밀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단 들어가서 이제 지름길로 가면 돼요. 저 계단 들어가가지고 이제 텔레포트 하면 됩니다. 이제 또 루피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던전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던전으로 갑시다. 이제 일로 어디 가로막고 있어. 이제 던전 탐험으로 가면 돼요. 고급 시계가 아주 잘 나오네. 이제 템파밍 하면서 그 이제 화살도 사야 돼요. 풀피니까 안 먹어도 돼요. 야, 폭탄 딱 나와주네. 가시 엄청 아파요. 내가 공격하려고 하면 저렇게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렇게 와, 폭탄 잔뜩 주네. 잘 안 나오는데, 신기하다.
신기하네. 이게 진짜 운빨이다. 자, 이 아이템 먹고 다시 던전 입구로 가면 돼요. 그리고 또 파밍하면 돼요. 또 파밍하면서 이제 재화 벌어가지고 화살 살 돈을 마련하면 돼요. 벌써 모았죠. 81루피. 고급 시계 넣어주네. 와, 이럴 때가 제일 킹받아. 저렇게 오니까 킹 안 받을 안 킹 안 받을 수가 없어. 저 구체가 엄청 짜증납니다. 데미지 안 받는 대신에 3초 동안 공격 못 하는 게 가장 커요. 자, 이제 랍스타가 나옵니다. 얘는 이게 폭탄으로 한 방에 잡으면 좋은데 잘 안 잡혀요. 이게 폭탄 만약에 다 썼다 그럼 칼로 잡아야 돼요. 칼 써서라도 잡아야지 보스를 클리어한 거예요. 그래서 폭탄 잘 조절하면서 써야 됩니다. 이제 던전 4로 가면 돼요. 이제 웬만하면 템은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동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로 가면 돼요. 뭐냐, 날개 달린 악마에는 이제 지금 흰색 검 중간 단계 무기는 두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잡혀요. 두 번 해가지고 분신 잡아야 됩니다. 이 재화 먹고. 고기하고 화살하고 같이 사는 게 있구나. 와, 요정이네. 와, 폭탄의 횟수 아주 좋네. 자, 여기 가장 짜증나는 롤빵이네. 롤빵이 나오는데 얘한테 잡히면 방패 없어집니다. 방패 다시 사야 돼요. 90원짜리 지불해서. 롤빵이 엄청 짜증나요. 가장 짜증나는 몬스터 뽑자면 저 롤빵입니다. 방패가 작아져가지고 투서치 방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 피지컬로 잡아야 되고 피지컬을 활용해서라도 깨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웬만하면 안 뺏기는 게 중요하죠. 저 초코송이 진짜. 와, 안 돼. 돼야 되는데. 됐다. 아유, 씨. 한 번에 발동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녹색 상태면 데미지 더 많이 들어와요. 저렇게 문 닫아 있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면 열려 있어요. 열렸죠, 저렇게. 저걸 이용하면은 열쇠 아낄 수 있어서 편해요. 열쇠 아끼기 위한 전략이죠. 이게 바로. 열쇠는 막 쓰면 안 됩니다. 열쇠 막 쓰면 그 진행 불가능한 상황이 생깁니다. 열쇠는 잘 조절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템파밍하고 재화를 다시 먹고 일석이조죠. 지도 먹으면 이 맵의 구조를 볼 수 있죠. 아, 구조라기보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딱 나오니까. 자, 부메랑이죠. 자, 부메랑은 적을 맞추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모으니까 한 3초 정도 경직돼요. 그러니까 적을 경직시켜주는 아이템이죠. 근데 일부만 되는 거라 전체 다 안 통해요. 이제 이러고 이제 스테이지 1 던전 2로 가면 됩니다. 이제 던전 2로 가서 던전 2 깨고 이제 하트 또 모아서 이제 최종 이제 종결 무기 먹으면 되죠. 아, 진짜 그냥 걸어가야 되나? 이렇게 딱딱 가야 되는데 이게 기준점에서
살짝이라도 벗어나면 발동이 안 돼요. 기준점을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발동 안 됩니다. 어딜 보니? 근데 던전 여기가 쉬워요. 근데 8개의 던전 중에서 제일 쉽다고 봐요, 저는. 재화 꼭 먹어주고. 자, 컴퍼스 먹으면 저기 위에 반짝이잖아요. 저게 뭐냐, 그 삼각형 있는 위치에요. 저기에 삼각형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 애들 잡으면, 얘네 잡으면은 저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 부메랑 얻을 수 있습니다. 폭탄 먹고, 자 이제 위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면 돼요. 네, 이러고 또 템파밍 합시다. 재화를 더 먹는, 이제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되나, 라이프하고 그리고 재화도 또 다시 먹고, 이걸 계속하면 편해요. 그래야 부족한 현상이 안 오니까. 내가 이쪽 오니까 갑자기 돌진하네. 여기는 다 잡아야지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만땅이라서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자, 일로 와. 하나, 둘, 펑. 칼로 자면 이제 폭탄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타이밍 꼬여서 이제 폭탄 낭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 제대로 잘 파악하는 게 좋겠죠. 괜찮아요. 여기는 뚫어놓기만 하자. 이거 먹고, 이제 하트 12개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하트 먹고, 이제 최종 무기 먹으러 갈 거예요. 최종 무기 먹으러 가기 전에 일단 화살하고 그 고기 사러 갑시다. 그 화살 없으면 그 보스 못 깨는 곳이 있어요. 그 화살 필수예요. 그 화살 꼭 있어야지 스틱 그 던전 클리어가 됩니다. 없으면 그냥 나갔다 다시 와야 돼요. 대우선님 어서오세요. 이제 저렴하게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됩니다. 야, 야, 씨.
고기 사고. 네, 이따가 할게요. 근데 97에 K 없는데. 킹오브 몇으로 알고 싶다. 아이씨, 요정의 샘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은 이제 하트 채워줍니다. 그거 97에서는 Q94 버전이에요. Q95는 그 98에서 나오는 거고. 자, 여기에서 계단 들어가면 여기 최종 무기 이게 12칸이 돼야지 먹을 수 있는 종결무기예요. 네, 이거 끝나고 할게요. 지금 젤다 풀템 영상 찍고 있는 거라. 얘네들이 진짜 악랄합니다. 이 법사애들이 엄청 짜증나요. 저 투사체가 엄청 아파요. 저 컴퍼스는 그 트라이포스 있는 곳. 트라이포스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는 아이템입니다. 여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쭉 가면 되고, 여기는 다 잡아야 돼요. 오, 잡히면 안 돼. 저 롤빵한테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그 방패가 작아져서 투사체에 못 막아요. 롤빵이 엄청 짜증나요.
아니네. 왼쪽이었나 보다. 여기였네. 돌고래. 여기였다. 여기 계단 생기죠? 그러면 이 지팡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헌 진짜 잘했네. 네, 화살로 바꾸고 방패 뺄 뻔했다. 이제부터 맞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던전 3개 남았죠. 여기서 바위 밀고 왼쪽으로 가면 돼요. 계단을 가면 돼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그 마법책이 있어요. 마법책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에 마법책이 있습니다. 이거 먹고 나오면 돼요. 이 마법책이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걸로 그리고 이제 마법을 쓰면서 이제 불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타격 판정에 해당됩니다. 저게 내미는 것도 공격 판정이에요. 이게 칼 대신에 저 지팡이 그 때리기용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폭탄을 바꾸고, 그러니까 마법 책은 그 마법 그 적을 맞추면 불도 나오는 겁니다. 네네, 거의 마스터 일단 공격력이 마스터 소드 그 흰색 검이랑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 양 그 푸른 약 그 초 있잖아. 불 나온 것도 불 주위를 밝게 해주는 뭐냐 풀 양초 역할도 같이 하는 아이템이에요.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애들이 엄청 세서. 이제 여기서 아 또 랍스터네. 안 잡고 그냥 갑니다. 이러면은 이제 열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 열쇠에서 A로 바뀌었잖아요. 그 횟수 이제 소모되지 않고 무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문을 마음대로 따고 다니기 편하죠. 아, 공격이 안 돼. 자, 이제 보스 잡으면 돼요.
보스는 근데 패턴 바뀐 거 없어요. 그냥 머리 개수만 늘었지. 근데 바뀐 거 없어요. 패턴은 똑같은데. 그 머리 개수 빼고 패턴은 똑같아요. 자, 이제 던전 두 개 깼고, 이제 최종 던전만 깨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아이템은 먹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죠. 이거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이제 폭탄은 그 최대 소지량은 그냥 한 번만 살 거예요. 이제 재화가 부족해서. 자, 이렇게 떠주네. 도망가지 마죠. 체력도 회복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싹 어차피 열쇠 먹어봤자 그 뭐냐 더 안 늘어나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요. 다음 던전에서 이제 폭탄 이제 최대 개수 또 늘리면 되니까. 야, 죽겠다. 다행이다. 이제부터 맞으면 안 돼. 하트라도 어디야? 왜 이렇게 도망가니? 아, 근데 화살 쏠 때 내 도니까. 리코더 쓰고 칼로 잡으면 돼요. 폭탄 쓰든지 뭐 칼로 잡든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던전 하나 깨고 이제 최종 던전 가면 돼요.
뭔가 일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 여기 보이면은 이제 이동하면 돼요. 이거 쓰면은 이제 계단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제 100루피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00루피를 지불하면 이제 폭탄 소지량이 늘어납니다. 이래서 이제 폭탄을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대신 또 조절하면서 써야 되죠. 막 쓰면 낭비니까 조절하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기로 바꿔줘요. 고기 안 들고 가면 나갔다 다시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문장이 이제 비켜줍니다. 이제 지나가라고. 여기에 가면은 아이템 얻을 수 있습니다. 저게 붉은 양초예요. 붉은 양초는 이걸 무한으로 쓸 수 있어요. 계속 쓸 수 있어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폭탄은 마음껏 써도 돼요. 이제 수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5단계 그 던전 5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쟤 놔두면 이동 속도 빨라집니다. 폭탄 낭비한 거보다 그냥 무시하는 게 낫습니다. 요거는 화살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잡히면 또 입구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화살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보스인데 패턴은 똑같아요. 그 던전 1에서 봤던 그 보스인데 이제 바뀐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잡으면 돼요. 잘하면 1시간 10분 컷 나오려나? 1시간 10분 안에는 깰 것 같다.
풀템으로. 아, 또 이런다, 또. 지름길로 해서 이제 최종 던전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던전으로 갑니다. 마지막 던전에는 그 풀템, 아니 풀템이란다. 필수템 안 먹으면 절대로 못 깨요. 필수템 꼭 먹어야 됩니다. 꼭 먹어야 클리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바위, 왼쪽 바위 부수면 여기 열리죠. 여기가 최종 던전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고, 여기 길 모르면 엄청 헤매게 되니까 길을 알고 가야 돼요. 처음 깰 때 여기서 길 엄청 헤맸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피격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안 맞는 게 좋아요. 최대한. 풀템작이기 때문에 밑으로 갑니다. 셋 이러고 가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 여기 또 똑같은 애 나오죠. 하나 둘 셋 이때 극딜. 안 통하네. 통할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반지 먹습니다. 아, 얘네 대고 치웠다. 바로 이거 반지. 빨간색 반지는 그 파란색 상태에서 방어력 2배 올라갑니다. 이제 방어력이 이제 최대치예요. 이제 방어력 최대치가 돼가지고 좀 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맞으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안 맞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특히 투사체 뿌리는 법사가 제일 아프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게 맞아야 돼요. 둘, 셋. 이게 퍼질 때 잠깐 불러놨다가 이제 좁아질 때 이제 극딜하면 돼요.
녹색 상태였으면 그냥 죽었어요. 자, 이제 필수 아이템 이제 은화살을 먹으러 갈 거예요. 은화살은 진짜 필수 아이템이에요. 그거 없으면 최종 보스 못 잡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 둘, 셋. 그 왼쪽에 그 블록 밀고 들어가는 거는 그 몬스터를 다 잡아야지 그 발동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 자, 이제 필수템 먹고 이제 보스만 가면 됩니다. 이거 먹고 이제 보스한테 가면 돼요. 가려고 하니까 길을 막네. 진짜. 자, 이제부터 맞으면 안 돼. 어! 다행이다. 뺏길 뻔했네. 시드 뺏기면 그 알아서 피하면서 해야 돼요. 야, 좀 가자. 오, 고기식이다. 고기식이 아주 좋아. 체력도 주고 아주 좋네. 고기식은 진짜 운빨이에요, 이거. 아, 진짜. 구체가 정말 싫어. 이제 최종 보스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걸로 바꾸고 이제 숨은 장 잡아야 돼요. 마지막 저팔계입니다. 저팔계 카논.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대. 이러면 끝납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걸렸네. 이제 기념으로 옆에 서 있자. 이렇게 하고 이러면 클리어예요. 이제 젤다 구해가지고 이제
클리어 했죠. 거의 1시간 5분? 아, 1시간 6분 걸렸네. 거의 1시간 10분 걸렸네. 풀템 작았는데. 그냥 일일이 걸어 다니면은 좀 더 해야 돼요. 네, 히든 캐 있습니다. 폭주요리, 폭주레오나, 그리고 각성 야시로 셸미 크리스 있죠. 자, 이렇게 젤다의 전설 1 1회차 깼습니다. 풀템작으로 깬 거예요. 시간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이 정도 걸렸네. 풀템작으로.